건너마을에서 신고 들어왔습니다. 어젯밤 무진의 깊은 산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. 십수년 전 탄광사고로 인해 인적이 드문 곳이기도 하고 탄광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문기성 씨가 산에 올랐다는 제보가 있어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. 샅샅이 수색해! 산에 오르는 중에도 요란한 총성은 계속됐고 산 중턱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직접 보셔야 되겠습니다. 모두 심한 총상을 입은 상태였고 산속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습니다. 대체 뭐하는 인간들이야? 다 달라요. 이거 뭐 터목적 교수에 뭐 세무서 과장에 현직 경찰도 있고요. 특이한 점은 가장 깊은 산 꼭대기에서 이상한 나무를 발견했다는 점입니다. 이거의 금도다지 맞아? 수령이 꽤 돼 보이는 나무는 뿌리가 드러나 있었는데 뿌리 아래로는 거대한 황금맥이 보였습니다. 황철석 같은데. 처음엔 바보금, 즉 황철석인 줄 알았으나 그것은 금맥이 확실했습니다. 금이다. 모든 것이 의문스러운 이 사건의 시작이 혹시 이 금맥부터였던 것은 아닌지, 발견된 노파는 정체모를 저 사내들 금맥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, 저희 수사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. 깊은 산에서 벌어진 일이라 목격자도 제보자도 없어서 수사가 쉽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수사의 결과는 6월 말 극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무진경찰서의 브리핑이었습니다. 살고 싶은